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명태균의 황금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차차 드러나겠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누가 제출한 입장을 정리해서 입장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모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인데요. 이 중엔 황금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연이 됐다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여당 유력 정치인과의 대화 내용도 저장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란 사태로 당이 어지러운데 여기에 황금폰까지 공개가 되면 여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명 씨는요,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 1호였을 거라며 내일이 자신이 구속된 지 딱 한 달이란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자, 이 시점에 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명태균이 상당히 고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는 게 최근 한 3, 4년간의 그동안의 공천 개입, 그다음에 정치 자금 수수, 그다음에 여러 이권 개입, 이 관련된 모든 녹취와 관련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걸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호가 호의를 하면서 주변의 공천과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 수수에 혐의가 있다. 이게 예. 이제 큰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핵심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까지 공천 개입을 했고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거로 본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80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속에서 과연 대가 없이 했을까? 대가를 받았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돈이 지급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도 명태균 씨 인터뷰를 보면 계엄이 성공했고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자기는 총살 1호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예. 능력이 없다. 그리고 되게 무식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단어가 총살이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총살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기가 구속이 아까 구속도 기간이 한 달이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구속이 구속 상태로 진행이 싫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서 일종의 휴대폰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예. 이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검찰 내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 제출을 형식으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지금 이걸 확보해서 분석을 할 텐데 전 국민의 관심이 탄핵 여부에 쏠려 있을 때 이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뭔가 이 사안으로 이슈 전환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 지금 수사 협조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세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 계엄 사태 이전에도 예.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변호인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민주당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 후 그 아주 민감한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는 명태균 씨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면 민주당에 협조해서 이 모든 내용 다 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협박 내지는 압박을 통해서 본인의 신병을 좀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세지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전략적으로 자신도 좀 보호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 핸드폰 안에 어떠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 있는지 모르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뭐랄까요? 구명운동 이런 차원을 갖다 전략을 수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저는 사실 검찰이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와 통화를 했고 무슨 내용의 얘기가 있고 그럼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어느 선까지 공천이나 여론조사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선택한 전략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폭로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른바 판도라 상자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곧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판도라 상자 안에 이른바 여권의 거물급 인사들과 소통한 정황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의 선거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망까지 하는 건 무리일까요?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내일이 이제 탄핵 투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황금포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내용에는 아무래도 야당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 잔뜩 있겠죠. 예. 그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국정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을 한 거고 그 속에서 황금포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좀 입질할까 검찰에 구속돼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넓히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계획 아니겠느냐 생각을 네. 하고 그 폰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거의 99%가 다 여당 인사일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공천 개입과 이 여론 조작 그리고 또 이런 정치 자금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탄핵을 하루 앞두고 제출했단 말입니다. 일반 정치인 관련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하루 앞두고 저런 정치적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내 거물급 인사들이 휘말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솔직히 이미 초반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명태균 씨가 처음 이건 이제 강혜경 씨였죠. 통해서 네.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여권의 사실은 유력 주자 내지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물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말 이분들의 경선 과정과 사실 뭐 본선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경선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없든 이분들이 주장하고 문제가 없다면 빨리 밝혀져서 이후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지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누명은 빨리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수감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16일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바로 상실했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1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탄핵 소추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수감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는 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뭐 한 달 안에 자신이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은 오늘이 바로 한 달째다 라는 입장도 냈어요. 명태균 씨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고 중요한 건 결국은 내일 표결과 그 이후의 전국인 것 같습니다.